먼저 제가 본인 사주를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본인이 26, 7 수전에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잡았어야 되고,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30대를 준비해서 벌써 자리가 끝났어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번 년도 갑진년이 들어서면서부터 본인이 뭔가 깨져야 돼. 금전적인 바람이 불거나 사람에 대한 배신이 들어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아픔을 겪어야 된다거나, 그러한 인연, 그런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인연이 본인한테 이번 연도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악인가, 악인가, 귀인, 이런 것들이 딱 나는, 우리가 귀인이 들어올 때에도 악인이 분명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분명 따라든단 말이지. 근데 기인을 선택을 한게 아니라 이번 년도 들어서면서 깨는 운기가 흔들리면서 사람을 악인을 선택을 했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많이 당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버티고 있어요. 5월 달 음력 5월, 이제 음력 6월이거든요. 음력 6월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 전까지는 버겁다, 힘들다, 지친다,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친다 얘기부터 먼저 나와. 내 삶이 이제 곧 이제 20대인데, 아니야, 원래는 20대, 26 이후로 점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20대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망해보고 뭘 해보고 다 부딪혀봐라고 해. 근데 언니를 딱 보는데 왜 지쳤지? 너무 지쳐있어. 네. 들지 않아? 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아마 왔을 거예요, 언니한테. 우울증 아닌 우울증. 응? 네. 왜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게 너무 갑자기 언니한테 펑 하고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주저앉았어.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도 깨져.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깨진단 말이야. 응? 근데, 자,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은 딱 그래. 너 아가 얼마 살지 않았다. 살아날 구멍은 있다. 살아날 구멍은 있어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을 잘 찾아래. 거기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이게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8월이 지나면서 9월이 되면서 언니가 어떠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 갈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자, 이번 년도 지쳤어요, 사실. 원래는 내년에 맞아야 될 거를 지금 미리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관제가 분명히 들이쳐야 되고, 이번 연도에 그 관제가 끝이 날라면 내년 1월이 돼야지. 관제가 뭐예요? 경찰서, 뭐 법원, 내가 가야 될 것들, 그리고 뭐 뭔가 해결을 지어야 되는 것들. 자, 부산말로 치면 오사마리 지을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매듭을 지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관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게 경찰서를 갔다 오고, 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쳐요.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사고수가 들어서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내 몸에 손을 대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던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친 거야. 사람으로 치고. 그래서 배신수, 언니한테 들어오는 건 배신수, 금전으로 깨져라,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막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살았어. 그냥 20대니까 그냥 뭐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요, 약간의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다들 요즘 신줄이 있다고 얘기해, 혹시 알아요? 그런 말들을? 20대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이런 말 알죠? 네. 그렇다고 신을 받고 갈 그거는 아니야. 직성이 좀 높아요, 남들보다. 그래서 남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누구를 뭐 땡겨줘야 되고,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고 보필해야 되고 그래. 그래서 시집을 만약에 가게 되면 늦게 가야 돼. 아, 네. 시집 빨리 가서 개고생하는 거야. 언니가 스타일 자체가 현모양처야. 오. 그러니까 내 남자한테는 정말 알뜰살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헌신을 한단 말이야. 끌어당겨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직성이 높다 보니까 내보다 좀 약한 사람 만나면 이겨 먹어야 되잖아, 언니. 그쵸. 내 고집은 꺾지 마라 그거잖아. 네.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아량을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좀 소심하면서. 응? 내거 꺾지 마라. 남들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또 어떻게든 뭔가 어떠한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해결을 지으려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고 내가 낙담을 먼저 하고 그 속에서 멘탈을 이겨내는 게 언니예요. 근데 이번에 언니가 들어온 운도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운이 치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번 연도에 10년의 대운이 열렸던 그런 길이었는데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뭔가 쪽박을 찬것 같아. 사실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내 나이에 어떠한 쪽박을 찼다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은 분다. 자, 이번 연도 잘 버티세요. 버티시고 뭔가 해결을 지으려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 안 살았잖아. 27이면. 맞지? 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있어요. 알바를 떼고 투잡해. 네. 알바를 떼고 이 소리가 그냥 나. 알바를 떼고 내 본업이 있다지만 알바를 뛰어가면서 뭔가 해결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언니 솔직히 좀 많이 지치지? 다 포기하고 싶지? 방법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떠한 기인줄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내년 3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정리정돈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리정돈을 순차적으로 하세요. 자, 12월 달부터 언니한테 기인줄은 다시 열려요. 그럼 3월 달에 진짜 내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12월 달부터 이번 연도 12월 달부터 열린단 말이야. 왜 내가 아까 그랬지? 10년 대운을 뒤바꿔 먹지 말라고. 20대에 요 단단한 기둥 밑에 바닥을 잘 쟁여놔야 어쨌든 우리가 기둥을 세울 거 아이가. 그자. 근데 그 기둥을 세우기 전에 땅을 잘 다져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잘 다지세요. 12월 달에 언니한테 어떠한 기회가 분명히 다시 옵니다. 그게 솟아날 구멍이에요. 빛이 내려쬐는 구멍이에요. 그쪽으로 다시 언니가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이안 무세요. 이안 물어. 알겠죠? 네. 자, 내 직업에 대한 변화, 변동수, 요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 지금 언니를 보니. 네. 그러지 않아? 말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 연도에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돈이 다 깨져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번 연도는 그대로, 버텨라, 지켜라 하는 거는 거기에서 내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들은 다시 정리정돈을 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움직임은 분명히 내가 언제 기인이 들어온댔죠? 12월부터 열린다 했어요. 그러면 2월 달에, 3월 달에 완전 기인이 됐잖아. 근데 그 전에 2월 달이 되면 언니가 변화 변동이 분명히 또 생긴다는 거. 이동이 생긴다는 거. 그때 돼서 신년점사를 곧 다시 봐, 나한테. 알겠어? 부산. 전화점사도 가능해. 그리고 서울에서 점이 보고 싶으면 서울에도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문의를 다시 해서 신년점사를 꼭 보고 가고, 10월 달이 되면서부터 언니가 이번 연도 10월 달이 되면서부터 안정선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 정리정돈 잘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운은 오지 않아요. 해결도 되지 않고. 알겠지?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 지금 연애? 아, 내가 아까 연애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일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지? 지금 제 상황에선 돈이 우선이기는 한데, 지금 계속 뭐, 주변에 계속 남자들이 계속 오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움 안 되는 인간들밖에 없지. 냉정하게. 긴 줄은 언제부터 열린다 그랬죠 제가? 12월달. 내 진짜 인연은 그때부터 열려요. 지금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에요. 즐길 나이에요. 충분히. 그렇다고 내가, 언니야, 내가 여기서 방송이라서 막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몸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필라테스 강사랬나? 필라테스를 하고 있으니까 몸매도 이쁘고, 또 얼굴도 이뻐잉? 충분히. 근데 감사합니다. 막 굴리고 다니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끼를 부리는 건 좋은데 흘리지 마. 나중에 추서 담기가 힘들어. 언니는. 그래. 긴 줄은 12월 달부터다. 내 진짜 인연은 진짜 인연이라는 거는 결혼을 할 사람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나를 존중해 주는 나를 이뻐라 해주는 사람이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좀 길게 갈 인연. 알겠지? 사람 잘못 만나면 내가 지금 이번 연도 들어와서 내 운을 뒤바꿔 먹은 것처럼 12월 달부터 열린다는데 내년이 또 깨지는 운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진짜 인연은 들어올 때 궁합도 보고 신년 운세도 보고 지금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즐기고 살되 흘리지 마라. 뭘 흘리지 마? 매력. 알겠어요. 그렇게 조금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는 지금 그냥 들어오는 자 막지 말고, 가는 자 잡지 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 신년운세 언제? 10. 12월 달? 그때부터 보면 되지. 뭐 11월 달이, 동지가 지나면 내년부터 들어오는 운기가 있으니까, 원래는 하반기가 되면 내년 운기가 들어와요. 근데 신년 운세는 신년 될 때, 신년을 준비할 때 그렇게 조금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알겠죠? 가돌이 그리고 치고 가. 저 신기가 조금 있다고. 신기가 있는데 신받을 정도는 아니야. 꿈을 좀잘 꿔요. 꿈으로 선몽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미리미리 조상에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언니야. 많이 언니의 줄이 있는 게 신기랑 신줄이랑 신을 받을 자와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려요. 격이 있듯이 이게 분류를 해놓듯이. 근데 언니는 신을 받고 가고 뭐 이게 아니라 조상에서 빌어놓은 그런 공덕이 있어서 나한테 뭔가 직감을 이렇게 주는 거야. 남들보다 그런 것들이 조금은 티가 난다는 거지. 이게 좀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올라오는 신기들은 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왔는데 우리가 놀리는 건안 되거든. 근데 언니는 내가 봤을 때 신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냥 직성이 남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 좋다. 초기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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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좋다. 초기 있어야 언니도 언니 하는 일을 해먹을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한 직업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가보세요. 가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지? 그뭐 사람들 많이 알고 인맥을 넓히는 것 또한 좋기는 하지만 아까 흘리지 말라는 거 그거 절대 흘리고 다니지 마요. 뭐? 매력. 끼.